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한 한 그릇 요리로 훌륭한 매콤한 오징어 덮밥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오징어에 칼집을 넣어 한입 크기로 썰어 주세요. 1인당 오징어 반마리 정도로 만드시는 게 양이 적당할 것 같아요. 아삭한 식감으로도 좋고 매운맛도 중화시켜 줄 양배추 한 장은 굵게 썰어 주었어요. 작은 양파 한 개는 채썰어 주었어요. 당근 약간은 골패 모양으로 썰어 준비합니다. 대파 한 대는 어서 썰어 주었어요. 칼칼한 맛을 살려줄 청양고추 두 개도 어서 썰어 주었어요. 재료 준비가 이제 끝났습니다.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진간장 한 큰술, 다진 마늘 한 큰술, 맛술 한 큰술, 굴소스 반 큰술, 고춧가루 두 큰술, 올리고당 한 큰술, 후추 조금, 생강가루 조금을 잘 섞어줍니다. 이제 웍을 달군 후 식용유 두 큰술을 두르고 양배추, 양파, 당근, 고추, 대파를 넣고 볶아주세요. 야채에 숨이 죽으면 가장자리로 밀어내어 주시고 가운데에 오징어를 넣고 볶다 같이 섞어줍니다. 여기에 양념을 넣고 함께 볶습니다. 간을 보시고 입맛에 맞게 맞춰주세요. 끝으로 참기름 한 큰술과 깨소금 한 큰술을 넣어주면 매콤한 오징어 볶음은 완성됐습니다. 기름을 넉넉히 둘러 계란 후라이도 튀기듯이 바짝 익혀주세요. 이제 그릇 한 켠에 밥을 담고 오징어 볶음을 옆에 담아주시고 위에 계란 후라이를 올려주신 뒤 송송송 대파와 통깨로 마무리해 주시면 완성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